안녕하십니까. 젤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이자 이틀 연속 산행을 왔습니다. 일기예보에 비가 오후 한 2시, 2, 3시쯤에 온다 했는데, 상황은 모르겠죠. 이 고산지대로 왔기 때문에 비가 좀 일찍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800m, 850m 제를 넘어오니까 바람이 엄청 불고, 지금 차의 수온주가 19도, 18도를 가리킵니다. 엄청나게 쌀쌀하네. 자, 오늘도 강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장마지면 어차피 당분간은 이 고산지대로 못 오기 때문에 고산지대로 가다 싶어서 또 이렇게 고산지대로 갑니다. 자, 오늘 또 처음 가는 곳으로 가니까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젤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14시에서 15시 사이 비가 시작된다 했는데, 야, 좀 일찍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꽉 차 있거든요. 일단 황구가 내일부터 계속 장마다니까 이번 한 주간 정도는 산에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산으로 왔는데, 일단 확실히 일단 왔으니까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갈 산은 한 700m 정도 되는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황구가 30분 전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다 챙겼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해발 한 300 정도 될까 말까 하니까 한 400m 올라가야 됩니다. 산은 높아도 일단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산행지를, 야, 고산지대는 비가 일찍 시작하는데 강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어차피 당분간은 고산지대 못 오기 때문에, 장마 때문에, 그래서 고산지대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젤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오늘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름이 끼 있으니까 시원하긴 시원한데 굉장히 어둡침침합니다. 귀신 나올 것 같은 분위기죠. 산에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혼자 못 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채왕 도라지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쪽이 끌려서 왔습니다. 이 수박나무들도 이제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네요. 계속 갑니다! 자, 지금 산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이 능선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지금 참나무 군락지에 이 바람이 이렇게 선선하게 불고 능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곳 있잖아요. 이런 곳에 능이버섯이 나는 군락지입니다. 자, 능이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방향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게 북동 쪽에 참나무 군락지 쪽이니까 올가을에 황구단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곳입니다.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올가을에 여건이 되면 이쪽으로 능이 산행을 한번 와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한 1시간 정도 올라오니까 암벽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 이쁜 산나리가 있죠. 자, 산나리가 있다는 것은 도라지가 있을 확률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이제 이 절벽 쪽을 한번 조심스럽게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절벽 쪽을 수색하는데 저 앞에 산나리가 있고 그 아래쪽에, 자, 저기 도라지 삭대 같은 게 있습니다. 크진 않는데
어린 삭대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일단 저쪽으로 내려가 봐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쪽으로 건너가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려오니까 어린 도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옆에도 조금 더 큰 거 다비스 비슷합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요. 자, 오늘 있는 것은 확인됐는데, 아, 이런 자리에 큰 게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자원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또 있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애들이 꼬리 진달래입니다. 야, 이제 다 피었네요. 진짜 이쁩니다. 눈에 온 것처럼 몽글몽글몽글하죠. 진짜 이쁩니다. 얘들이 꼬리 진달래입니다. 자, 얘들이 꼬리 진달래. 한국어 야생화 중에서 단연 최고로 치는 꽃이 얘들입니다. 자꾸 흔들리니까 초점이 안 잡힙니다. 자, 얘들이 꼬리 진달래입니다. 자, 한릉순 넘어오니까 이런 자리가 나옵니다. 자, 절벽에 이 마사토흙이 섞였고 중간중간에 턱이 많은 자리, 이런 자리가 도라지 서식 여건이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전혀 보이질 않네요. 자, 그리고 워낙 지금 자리가 좋기 때문에 황구가 이 자리에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정도 심어놨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꿀꿀해지니까 하늘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비가 14시부터, 14시, 15시부터인데, 한 2시간 정도 빠를 수도 있습니다. 황구가 산행 시간을 계속 좀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서 있는 작은 절벽들은 대충 살펴보고, 저 정상 절벽까지 논스톱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황구가 똥 사는 거 아닌데. 자, 멧돼지 똥이죠.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완전 물렁물렁 하잖아요. 똥 논 지 30분도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새끼들은 왜 능선에다가 이 똥을 이만큼 사놨는지. 아이고, 이제 저 근 숲불 사이로 절벽들이 슬쩍슬쩍 보이기 시작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저 정상 쪽 절벽 같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드디어 한 시간 반 만에 이 상청부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황구가 절벽 도라지를 볼 장소인데, 비만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부터 올라가면서 집중 수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 쪽 절벽에 왔습니다. 근데, 야,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이 아래도 없고, 이 상층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로 가든지 아니면, 저 절벽 사이 난간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올라갈 길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정상 쪽 절벽인데, 야, 턱이 없습니다. 진짜 10m, 20m. 한 30m까지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20m는 넘습니다. 아래서부터 시작이가 저까지 수직직벽입니다. 이런 곳에는 도라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따 해본 분들, 뭐, 뿌리가 있겠습니까? 병치만 진짜 멋있네요. 야, 도라지는 없더라도 진짜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자리가 바위가 빙 둘러서 이렇게 있거든요. 야, 진짜 멋있습니다. 저기 황구발바닥도 있습니다. 황구발바닥. 황구발바닥입니다. 저기 황구발바닥. 진짜 멋지네요. 완전히 천연요새 같습니다. 천연요새.
자, 일단 이런 극경기상에는 도화지가 없으니까 저 옆으로 왔는 김에 저 옆쪽으로 좀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정상 올라가는 길을 황구가 지금 우회해서 찾고 있는데 이쪽에는 아까 그 수직기뼈가 좀 틀리죠, 분위기가. 자, 이런 데는 도화지가 있을 만한 느낌이 있거든요. 자, 저기 한번 보시죠. 있기는 있습니다. 야, 크진 않지만, 저 중급 쪽 안 되는 그 상대가 저기 있습니다. 야, 진짜 기분 좋네요. 일단 캐스는 없지만, 자원이 있다는 것만 해도 진짜 기분 좋습니다. 자, 일단 이것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초대물 의미가 있는지 또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시 절벽에 오니까 여기 그 도화지는 이 중턱난간에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요게 사냥 천연기념물 사냥들의 똥입니다. 황구만큼 절벽 좋아합니다, 야들도. 그리고 여기 죽은 참나무에 영지버섯들 아직 새 영지버섯은 올라오진 않았네요. 이런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물론 손타기는 쉽겠죠. 도화지가 저기 있다면 이런 곳에도 중급이나 어린 것들이 좀 있을만한데 보이진 않네요. 자, 일단 여기에다가 황구가 도화지를 한 20개 심어놓고 일단 초콩 하나 먹고 저 정상 쪽으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저 중턱에 도화지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 황구 예상으로는 저 위에 상천구 난간에 아니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일단 여기서 초콩 하나 먹고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도라지가 서식력근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도 황구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놨습니다. 어차피 황구가 이 한 번 왔다 가면 다음에 온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왔는 김에 이 자원이 좋은 곳, 이런 곳에서 도라지 씨를 좀 심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자원이 남은 그 보존되는 거거든요. 물론 황구가 도라지 보려고 온 것도 있지만은 도라지를 번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어야 됩니다, 사는. 자, 이제 저쪽으로 이동해서 저 정상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700m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이야, 산은 이 맛이 어렵지요. 오르긴 올라왔는데, 도라지는 거의 없고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문제는 왔던 길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이쪽 좌측 바위 쪽으로 해서 야 능선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지 확실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좌측으로 좀 더 이동해보고 안되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산은 이맛이 오르죠.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자, 세상 전부를 보고 온 바람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은 노래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자, 황구가 내려오면서 저 이제 큰 절벽, 수직절벽은 우회해가지고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부터 능선 타고 쭉 내려가면 되는데 바람이 이게 막 터지기 시작하네요. 빗방울도 약간씩 큰 비는 아니지만은 이슬비처럼 날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날은 고산지대 가면 안 되는데 황구가 오늘 객기 아닌 객기를 부렸다가 짝 타면 이 소나기 맞고 아니 소나기가 아니고 험벅 젖어가서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곳에 와봤으니까 좋았어. 자, 황구가 내려오면서 이제 큰 수직 집벽 같은 거는 다 우회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길 찾아가지고. 이제 올라오던 그 능선 쪽으로 진입했으니까 이제 능선 타고 쭉 내려가면 됩니다. 야, 이제 빗방울이 날리기 시작하네요. 3시부터 비였는데 지금 10시, 11시가 다 돼가는데 벌써 비가 시작합니다. 원래 이런 날 기상에는 고산지대 가면 안 되는데 황구가 객기불 했다가 잘못하면 홈푹 젖어서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빨리 하산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5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야! 딱 맞춰 내려왔습니다. 야, 진짜 귀신같이 맞춰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다 내려왔으니까 이 계곡물에 머리 좀 감고 세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유, 뭐 꽝이라도 이 비오는 날 비가 올락말락하는 그 스릴 속에서 700m의 산을 산과 절벽을 갔다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머리 감고 세수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오늘 또 뭐 고산지대로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 뭐 15시부터 비가 온다 했는데 비가 생각보다 좀 빨리 시작되었죠. 예전에 오니까 여기는 뭐 2시, 3시쯤부터 비가 시작했는데 확실히 고산지대의 기상 변화가 빠릅니다. 황구가 산행할 때 6시대가 올라가서 9시부터 비가 조금씩 날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황구가 맞는 김에 다 보자 싶어서 그래도 뭐 산행을 밀어붙였는데 그래도 빨리 잘 서둘러 왔습니다. 내려올 때 딱 그 차에 다 왔을 때 제가 비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만에 빨리 끝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확실히 고산지대의 기상과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평지에 뭐 15시에 비가 온다 했는데 10시, 11시부터 비가 시작했으니까 엄청 빨리 온 거죠. 그러니까 30% 이상 기상 변화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상이 안 좋을 때는 고산지대를 피하는 게 맞습니다. 황구는 오늘 고산지대 간 것은 물론 뭐 황구가 자신도 있고 산을 뭐 잘 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가는 곳이 그 하천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장맛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하천이 범람하면 그곳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황구가 오늘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가보자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산행길을 결정할 때 정말로 고산지대는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진짜 마음이 고려하시고 안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니까 황구가 입는 그 목티가 겨울티잖아요. 그거 입고 갔는데도 오늘 엄청나게 쌀쌀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비까지 온다면 진짜 뭐 거의 저천도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오늘 만약에 산에서 폭우가 쏟아졌다면 황구가 뭐 비 맞고 올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러면 비상용으로 뭐 우위 같은 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도라지 사는 1m짜리 비닐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황구가 목 구멍 뚫고 가지고 비호처럼 덮어 쓰고 이렇게 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을 결정할 때 일단 그 항상 고산지대 갈 때는 항상 산행 시간이 6시간, 8시간, 10시간 되는 고산지대 산행 같은 경우는 항상 기상을 잘 체크하고 산행지를 결정하고 산행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산에서 뭐 돌발상이 생기고 폭우 같은 게 왔다면 엄청나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그쪽에서 황구가 도라지를 안 봤기 때문에 다행이지 도라지를 만약에 봐서 절벽에서 도라지를 또 캐고 했으면 시간이 엄청 걸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려왔을 때 황구가 그 겨울가에서 화암 질렀는 것은 그냥 또 장마 전에 비가 시작되기 전에 진짜 절묘한 타이밍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진짜 뭔가를 하나 성취했다고 황구 또한 뭐 황구 자아도 취했습니다. 그래서 황구가 그냥 고함 다 질른 겁니다. 만약에 고산지대에서 산을 비 만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그때 고산지대는 진짜 비가 오면 이 평지에 오는 것보다 한 3배는 더 올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도는 엄청 불었잖아요. 오늘 갔는 절벽에 궁금했는데 그래도 가보니까 또 뭐 갔다 왔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비 안 맞고 잘 갔다 왔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리고 올라갈 때 동쪽하고 북동쪽이 걸쳐져 있으니까 가을에 영리도 좀 날만한 곳 장소도 몇 군데 있던데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참 민족분단에 가슴 아픈 그런 거죠. 자, 황구가 바람이 있다면, 자, 6.25 70주년이니까 남북이 어차피 통일은 황구가 봐서는 힘든다 보고 북쪽에 그냥 문화화하고 이런 게 경제만 좀 개방돼 가지고 남쪽이 잘 살 만큼 북쪽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산가족들 상봉도 좀 하고, 또 우리 신앙민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살아계신 분들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분들도 살아생전에 고향을 한번 갔다 와보는 것도 그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군 유해 발굴단이 남북 그 DMZ 안에 그 군인들 그 유해가 지금 한 몇만 구 정도 된다 이러더라고, 묻혀 있는 게. 그들도 다시 다 찾아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이뤄졌으면 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안 되지만은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서로서로 잘 살면서 교류만 하고 화합도 하고 서로서로 뭐 이산가족들 상봉도 하고 경제교류만 해도 아마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고, 앞으로 이제 전쟁은 이것으로 종식 짓고 서로서로 뭐 불가침 같은 것도 해가지고 이제 군비 경쟁 같은 것도 좀 줄일 수 있으면 그 국방비 가지고 또 다른 데 더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한국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장마가 시작합니다. 바깥은 날씨가 훤한데도 비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장마가 시작입니다. 황구가 당분간 산에는 못 가 싶은데, 또 황구도 산에 안 가는 가운데서도 유튜브 영상 돌려보면서 또 이렇게 또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또 새로운 곳에, 어차피 장마 기간에는 고산지대는 못 가니까 강 쪽에 좀 낮은 쪽에 중간중간에 그 장마가 잠시 소화 상태일 때 산행지를 몇 군데 또 갔다 올 수 있는 곳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니까 또 감사합니다. 항상 황구가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